자, 우리 눈앞에 앞에 계신 분들만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다시 한 번, 박수! 자, 이번에 우리 신부의 앞에 계신 분들만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자, 이번에 가운데 합시다. 하나, 둘, 셋, 박수! 자, 이번에 다 같이 머리 위로! 머리 위로! 머리 위로! 대한민국 자산의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50%는 겨우 2%를 가지고 나누고 다투고 있습니다. 차별도 반칙도 안 돼. 이재명은 원칙대로 해결하지. 일정 마치시고 이곳 목포로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시민 여러분께 조금만 당부의 말씀 드리면 후보님 오실 때 여러분들의 힘자 함성과 그 기운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또 이곳 호남을 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후보님 오실 때 연호 그리고 박수 함성 함께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자, 이쪽 계신 분들이 조금 목소리도 약하고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완전 좋은데? 완전 좋아요. 자, 이거 목포에 왔으니까 두 번째 곡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국민가요 남행열차로 가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 가겠습니다. 남행열차! 나를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살림에 날 위한 소중한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쪽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시고 또 부딪혔죠. 이쪽에 한 분이 계시고 계시는데 아마 제가 아는 정보로는 어디에서 오실지는 모르지만 가운데 센터로 해서 후원님이 오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혹시 보고 오신 분들께서는 가운데로 자리를 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계신 분들과 무대 좌측에 계신 분들 이 앞쪽에 공간들이 좀 많이 비어 있거든요. 안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호 연습 한번 하고 다음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또 가운데 분들이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전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후보님 오고 계시니까 안전하게 오시라고 목포 시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제요! 목포를 위해! 이제요!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요! 자, 진짜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세 번째 곡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신명나게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곡 가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어린이의 손 한 번만 올려주시고 두 손 다 박수 치면서 왔습니다. 박수! 나를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자, 지금부터 박수 치시는 분은 이재명 주는 사람, 유명 대통령 주는 사람은 기호 1번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확실한 일꾼으로 소문났네. 기호 1번 이재명은 진짜 백이. 언제 어디든 문제 생기면 척척 알아서 해결하는 기호 1번 이재명은 진짜 백이. 어진 인생사를 견디며 가난과 좌절을 극복하고 당당히 국민 앞에 우뚝 선 이재명은 진짜 백이. 진짜 백이 이재명은 이재명 한번 기호 1번 국민 1분 국민 맞을 기호 1번 국민을 위해서 명을 받으라. 좋아진다. 기호 1번 이재명은 진짜 백이. 이재명은 아 국민 일꾼 아 1번 대표 일꾼 이재명이야. 저희가 어제 마지막 유세가 젊음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홍대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과 함께 후보님이랑 만났는데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것보다 이곳 목포에 오니까 목포의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되면 이재명 후보가 힘을 내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곡 한 곡 더 신명나게. 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요. 우리 수석 부위원장 우리 이재정 국회의원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유세단 블루투스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예.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몸은 멀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대전한 시대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마음은 1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한 선대위 중앙유세단 수석부단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 네, 야, 목포에 대구 여자가 왔어요. 제가 사실은 사회를 보면서 아, 이 전라도 사투리를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대구 여자예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 첫 대통령 투표로 당선되신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 기억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주역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곳 목포 시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 저는 너무나 들떠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바로 국민이 주인 되는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네, 무거운 책임은 여의도에 있는 저희들이 할게요. 여러분은 희망으로 기꺼이 들뜨셔도 좋습니다. 들뜨실 준비 되셨습니까? 오, 좋습니다. 역시 목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구호를 연습할 텐데 구호가 사회자마다 다 다르고 무대마다 다 달라요. 근데 좀 단순하게 해볼게요. 우리 이재명은 했습니다에서 우리가 확인한 그 95% 공약 이행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우리들의 구호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죠. 합니다예요. 이제 합니다 합니다로 합니다. 이재명은 우리는 목포는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목포는 하는데 어떤 분이 항구다 하셨어요. 네. 목포는 합니다. 목포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내가 하면 이깁니다. 내가 주역입니다.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냈듯이 이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목표를 위해, 목표를 위해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렇게 할게요. 그냥 연호를 여기 밑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연호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님 등장하실 때, 후보께서 등장하실 때 그렇게 딱 외칠 때는 이재명! 이재명! 이 연호로 답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코드 제가 그렇게 동뜨면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계속 연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답 가려내고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정답 찍어내는 우리들의 들뜬 날 3월 9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들떴나 봐요. 김대중 대통령, 내가 처음 만난, 내가 뽑은 대통령 그를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오신 많은 우리들의 일꾼들이 와 있습니다. 김승남 전남 도당 위원장께서는 늦으시고요. 자, 우리 어느 분 도착해 계시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다양하게 써보신 서삼석 의원이 와 계십니다. 아이고, 여기 스피커는 모르시고 역시 국민만 바라보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안보가 보수의 보수가 자랑할 거리다? 아니요, 이제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윤재갑 의원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 네, 목포가 나온 젊은 일꾼입니다. 김원희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네,
시민의 수준에 맞는 우리 전남 도민들의 수준에 맞는 멋진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주역은 여러분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 정치인분들, 우리들이 뽑아준 일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자,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리고 또 지역에서 이렇게 집중 유세하실 때 우리 정치인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은 그 요약본을 듣는 날입니다. 요약본이에요. 의원님들 요약본을 듣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뒤이어서는 국민들의 지지 연설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연설 최대한 요약본으로 듣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싶으시다고 실은 바로 이 여러분들의 일꾼 의원님들께서 제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자, 먼저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남안도 진도 국회의원께 듣겠습니다. 왜 이재명이고 우리는 어떤 각으로 여기에 서 있는지 힘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남 완도 진도 국회의원 윤재갑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면 우리 호남은 영원한 변방이 되고 중앙무대에 있는 우리 호남 인재들은 다 밀려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 출신 모 인사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겨울을 하나 달고 둘 달 때까지 동기생 4명이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경상도 2명, 전라도 1명, 서울 1명, 4명이 두 수다까지 똑같이 올라갔는데 3스타 올라갈 그 시기에 이명박 정부가 탄생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3스타 해군에 3스타를 만들 때 경상도 2명, 서울 1명 만들고 전라도는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후 기수 6개 기수에서 3스타가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투스타에서 미끄러진 것이 여기에서 있는 바로 이 윤재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명 후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 호남 인재들은 중앙무대에서 다 밀려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도 수사의 칼날을 들이밀고 제2의 노무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한번 연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감사합니다. 진짜 훌륭하십니다. 예, 존경합니다. 이렇게 요약을 잘해주시다니 이런 정치인도 봤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 무대를 내주기 위해서 제가 실은 귀뜸들인 시간을 훨씬 줄여주셨어요. 모범이 되어주신 우리 윤재갑 의원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네, 국민께 돌려드리는 정치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또 다른 국회의원 한 분 모시겠습니다. 아까 먼저 모시려고 했는데 국민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국민 사이를 계속 인사 나누고 계시느라고 무대 위에 못 올라오셨는데요. 바로 민생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여러분께 성과로 돌려드렸습니다. 와, 이재명 같은데. 네, 민생과 기업을 함께 해낼 대통령과 함께합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암 국회의원 모시고 왜 이재명인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국민께 가셨나요? 이분 또 어디 가셨나요? 아, 네. 서삼석 의원님 국민께 잠시 가신 동안 아까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십니다. 순천에서
아침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서상석 의원님이 먼저 또 돌아오셨어. 국민에 가셨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러면 서상석 우리 국회의원님께 짧게 말씀 듣고 우리 국민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요약본입니다. 예, 인생 요약본, 개혁 요약본 왜 이재명인지 서상석 국회의원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재명입니다. 맞습니까? 아니라고? 제가 이재명이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재명입니다. 맞죠? 아가 오늘은 학교 안 가냐? 예,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이 오지 말고 집에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왜 노인당 안 가셨어? 그러니까. 아니 면사무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아 한다. 어찌 하셨구나. 이렇듯 우리는 3년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누가 이런 현상을 만들었습니까? 지구를 괴롭힌 아, 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절체절명의 이 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총체적인 이게 놓여있는 대한민국 대선을 해보겠다고 나선 후보가 아이고 여러분인 이재명 후보입니다. 맞습니까? 이 길에 강한 이재명 후보, 이관리 종사령관 이재명을 당선시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는 뼈아픈 IF를 겪었습니다. 금리빨을 빼고 금비녀를 빼고 금가락지를 빼서 IMF를 극복했습니다. 누가 극복했습니까? 네. 여러분이 맞습니다. 위대한 대한 국민이 IMF를 해결했습니다. 거기에는 신안에서 나고 목포가 키워준 세기의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 경제를 아는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됐어요. 이제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앞세워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섭자만 되면 알만하신 역대 장관님께서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두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까? 윤여준 장관님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IMF가 언제 하세요? 그렇듯 내가 밀어내도 머리를 빌리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발언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던 그분 때문에 IMF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후에 어찌 됐든지 간에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빌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유능한 경제를 하는 이재명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3월 9일 이재명을 선택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부터 그 다음 너까지 우리 모두 어떻게 3월 9일 표 찍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 찍어봐보면 되겠습니까? 오포 시민만 갖고 되겠습니까? 200만 전단 도움만 갖고만 되겠습니까? 다간 격제에 나가 있는 자식들, 일가 친척들, 향우들에게 하루에 100통 이상씩 전화를 해서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DJ 다음으로 이재명이다라고만 홍보하시면 우리는 됩니다! 이래가 되죠! 내려가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서상석 우리 국회의원께 우리 국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우리 전남도당 김승만 위원장님 모시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하는 이유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전남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엊그제 윤석열이가 광주에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들으셨죠?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뭐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가 뭐고,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이 뭔가를 알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뭐라 했습니까? TV 토론 나와가지고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북한을 선제 공격하겠다, 선제 타격하겠다, 그리고 종전선언 하자려니까 종전선언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광주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금방 탄로할 것을 거짓말 하고 있어요. 이런 버르장말이 우리 목포 시민이 확실하게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예? 네? 대사과. 예, 네, 목포 시민 여러분, 우리 목포 시민 전남 도민들한테 대사과를 하랍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제가 강진에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강진의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김승남은 내가 오늘 그 자리에 못 하는데 이 말 좀 꼭 해주시오. 뭔 소리냐 그러니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60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호남의 정신이요, 김대중의 정신이요, 광주 전남의 정신이요, 민주당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누굽니까? 여러분 대구에서 차장검사한 사람 중앙지검 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리고 중앙지검장 시켜서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니까 통제받는 검찰을 만들으라고 문재인 대통령에서 그거 검찰개혁하라고 시켜놨는데, 검찰총장 되자마자 대통령병 걸려가지고 검사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하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 줄행남 쳐가지고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조선시대는 왕명을 거부하면요 삼족을 멸합니다. 여러분 삼족을,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윤석열 배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한 표도 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을 다시 거꾸로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한 사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검찰 공화국보다는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3월 9일 서울의 부동산 때문에 좀 민주당으로 고개를 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찍었던 사람들이 안 찍겠다고 한 사람이 좀 있어요. 그거 우리 목포 시민 전남 도민들이 확실하게 그 목까지 이번에 투표해서 압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전남 도당위원장인데요, 제가. 이번에 90% 투표! 이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전남 노민들께서 그 목표를 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와! 아니, 왜 김승남 하는지 저 지금 확인하고 갑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네, 아까 제가 연습을 했는데요.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하면 제가 연호하자 그랬잖아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자,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목표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번 목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예, 그 미라리 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결의를, 양보해 주신다면, 우리, 오늘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었던 홍영표가 이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국회의원 홍영표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남도당 김승남 위원장이 전남의 투표율을 90%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인천에서 내려왔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왔는데 아까 순천 여기 목포 오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민주정부 4기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가 환자가 1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코로나 위기를 반드시 넘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방역을 잘해서 대한민국의 공장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K-방역을 잘하고 산업활동, 경제활동을 잘하게 만들어서 세계에서 경제성적표가 1위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역도 우리가 수출을 시작한 이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전남도민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 관심도 없는 그런 정치 보복이나 외치고 문재인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교하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우리 국민을 하나로 동합시켜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길게 하면 우리 이재정 사회자께서 빨리 가라고 할 테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옵니다. 우리 민주공화국을 3월 9일 지켜야 됩니다.
검찰공화국이 된다면 권력이 국민이 아니라 검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에서, 전남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5월 항쟁, 6월 항쟁,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완성시키고 민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3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야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킬 이재명,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킬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내가 이재명이다. 홍영표가 이재명이다 외쳐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네, 목포를 위해 미랄이 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 각오를 말씀 주시겠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후! 반갑습니다. 목포의 이재명 김원희, 여러분께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의 심장,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주의의 성지 목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반가움의 인사 다시 올립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선진국 대한민국을 세계를 주도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끌고 가느냐, 즉 미래로 가느냐, 보복정치, 공포정치로 회귀하는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중대한 대통령 선거입니다.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묻겠습니다. 권력을 사유하고 권력을, 검찰 권력을 시선으로 쪼물딱 거리다가 검찰총장 최초로 징계 2개월 먹은 사람 누굽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검찰 권력을 쪼물딱 사유하다가 걸려서 징계 2개월 먹은 사람 누굽니까? 본인은 본인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방해했습니다. 장모님이 전국에 있는 땅 자기 이름 타인의 이름 합쳐서 19만 평을 갖고 있답니다. 그 땅에 대한 땅 투기 의혹 밝히려고 하는데 그 수사 방해한 사람 누굽니까? 이런 사람이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자가, 이런 분이 문재인 정부를,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교했습니다. 적반하장 아닙니까? 누가 적폐입니까? 적폐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적폐 청산을 위해서 2016년 겨울을 우리가 광화문에서, 목포에서, 광주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10만 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외쳤던 적폐가 뭡니까? 박근혜가 대통령 비서실을 동원하고 정부를 동원하고 최순실 등 비선실세를 동원해서 삼성 꼬드기고 기업 꼬드기에서 돈 뜯어낸 거 아닙니까? 언론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그 사람들 억압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는 적폐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을 우리는 청산이라고 했습니다. 둘이 합쳐서 적폐, 청산입니다. 맞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부대를 조직해서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낙선하고 박근혜가 당선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국정원장 원세훈이 나중에 밝혀져서 구속됐습니다. 또 국정원을 동원해서 민간인을 사찰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했습니다. 그런 게 적폐이고 그런 사람 처벌하는 게 청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라뇨? 히틀러라뇨? 여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히 주장합니다. 적폐의 주범 윤석열을 심판합시다. 목포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씨 뿌렸고 노무현 대통령이 뿌리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가지 뻗어서 열매 맺기 직전입니다. 이재명을 당선시켜서 민주정부 4기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반드시 이재명을 당선시킵시다. 감사합니다. 네, 목포 시민 여러분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께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네, 자 나를 위해, 목포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삶이 역사이고 민주주의인 분입니다. 전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신 배방원 선생님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유세 차이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31년 전 1991년대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 총재로 계실 때 단식투쟁을 해서 얻어낸 지방자치를 첫 해에 실시했던 1991년도 제가 도의원에 여러분들은 93.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전국 최다 득표를 해서 당선됐던 배방원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제가 도의회 나가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도청 목포로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95년도에 도의회 의장을 전후 후반기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청을 목포로 가져오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약 15차례 뵙고 논의하고 지시받고 해서 오늘날의 도청이 우리 남학에 오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전학계라 잊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민으로서 물론 당원입니다만은 요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80 넘은 내 와이프가 이민 가겠다고 합니다. 윤재민이가 윤석열이가 당선되면 이민 가겠다고 요새 어떻게 이민을 가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냐 했더니 우주로라도 가겠다고 합니다. 자 호남이 되게 생겼습니다. 윤석열이가 당선되면 여러분들은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보수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 시민들 총 골기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당선시킬 때 전남 목포에서 95.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셨습니다. 또 이어서 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90.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위해서 두 대통령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가 어디가 가서 지금 60%, 70%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속담에 면장도 알아서 알아야 면장한다겠습니다. 당차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보셨죠? 경제적인 문구 하나 물어보니까 예? 그거 뭐죠? 아무것도 몰라요. 경제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이런 검사만 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지금 야당이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검찰 남은 정권에서 검찰총장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후보로 내세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먹고 시민들 총궐기를 해서라도 아까 90% 말씀하셨는데 네.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처럼 95% 이상 지지를 해주셔서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를 꼭 당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재명 네. 후보는 네. 성남시장을 하시면서 성남시를 전국의 1등시로 만드신 분입니다. 네. 또 이어서 서울시민보다도 더 많은 1,100만을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경기 도시사를 하시면서 전국의 1등 도로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대통령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1등 국가로 만드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세요, 여러분! 네! 감사드립니다. 대강원 선생님, 네, 그 역사 안에서 경험하신 그 뜨거움을 저희가 꼭 받아 안겠습니다. 네, 함께 외쳐주신가요? 나를 위해 하면 이재명 한번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이재명! 목포를 위해! 이재명!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입니다. 목포 환경운동연합 상임위장 역임하신 삶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경험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박표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와우, 멋집니다. 저는 서른즈음에 환경을 생각하다가 목포 환경운동연합에 들어가서 일반 회원으로 그리고 상임의장으로 활동을 했던 박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목포를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들으며 깊은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을 모으고 마스크를 전달하고 요산수를 전달하고 돈줄을 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의지가 서로를 위로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의 선의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제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정책은 뜨거운 삶의 열정과 오셨나 봅니다. 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과 끝을 꿰뚫는 통찰력에 기인합니다.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내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고 교복 지원 사업을 통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었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미와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은 생명수당을 지급하여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것이며
기후위기 속에서 알리백을 실천하여 기업의 시스템을 바꾸어내고 노동의 가치를 바꾸어낼 것이며 무엇보다 환경을 지키는 것이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이재명!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너무나 미안한 우리 청년입니다. 청년 모시면서 이재명 후보님 곧 도착하실 것 같으니까 청년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으며 이재명 후보님 곧 이 자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서연 청년입니다. 힘찬 응원의 박수, 미안함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대학교 정치언론 홍보학과의 재학생 학생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MZ세대의 고민인 취업난, 주거 빈곤을 비롯한 경제적 사회적 압박 속에서 가장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세대의 일자리와 더욱 깊어지는 어려운 사회에서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우리 청년의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가장 잘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을 잘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꼽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에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시작하여 가까스로 얻은 직장에서는 청년임금으로 오르는 물가에 맞춰 생존하기 급급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매일 치솟는 집값은 그 절망의 깊이를 키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세 가지 기본 정책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전 기본소득 정책은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출발점이 될 것이고 기본주택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가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또 기본금융의 정책은 자본의 불평등을 해소한 혁명적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세 가지 정책들은 청년들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공정사회에 꿈꾸게 할 수 있으며 우리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자의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저는 믿습니다. 민선 7기 들어 목포시가 추진 중인 친환경 선박 산업은 전 세계적 대세로 자리 잡은 친환경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연간 4만 9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 등 인구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집중 육성이 필요합니다. 청년 일자리 4만 9천여 개가 생겨나기 때문에 목포를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났던 부모님 곁에서 양질의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목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미래전략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민생을 최우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가가 필요합니다. 행정을 몰라 무능하고 공작과 날조만 일삼는 후보가 아닌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이를 반영해 국가 균형을 발전을 이끌어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공정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만을 보고 한 길을 걸어갈 이재명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제도와 정책이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강한 추진력과 함께 효율적 행정력을 직접 증명해 보여준 이재명 후보를 진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꼼꼼한 그 원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늘 미안했지만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준비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도착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3월 9일 선택의 그날, 유일한 선택지 쇼 1번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명 후보를 위한 우리의 준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은 잠시 연단 아래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과 함께 뜨거운 함성으로 맞이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 새로운 대한민국의 사령탑이 됩니다. 국민이 주인된 세상, 열어 나가겠습니다.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 유일한 선택지 이재명 후보를 연단으로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힘찬 각오와 의지 다지며 새로운 미래를 꿈꿔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목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목포가 항구라면서요? 항구에는 땅이 좀 적은가요? 오직 모일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꽉 차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공간밖에 없나요? 아니겠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러겠죠? 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목포를 오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현대사회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적 지도자로 키워주신 분들이 바로 우리 목포 시민 여러분들 아닙니까? 목포 시민들의 위대함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우리 호남인들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고 군사독재를 이겨냈고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 당 말고 여러분 코로나 힘드시죠? 위기의 시대에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비교해 봅시다.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할 때 정치인들이 사교 집단, 종교 집단하고 안 싸우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면은 조직해가지고 경선에 개입하고 장난치고 이래가지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된 소수와 힘이 세기 때문인데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사교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려 30만이 넘는다는 신천지 코로나19 전파의 매개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방역 협조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부가 명단을 구해가지고 빨리 검사도 하고 방역을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쥐꼬리만한 도지사의 권한으로 정치 생명을 무릅쓰고 그 사교 집단의 본거지로 쳐들어가서 명단 확보한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도내의 모든 종교시설을, 집회시설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거주하는 아방궁 가평으로 가서 제가 직접 도주도 예외 없이 진단 검사 받아야 한다. 사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가서 받아라. 이렇게 강제해서 결국 검사밖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2년 전의 코로나가 아닙니다. 감염 속도는 엄청 빨라졌는데 이제는 독감 수준 조금 넘는 그냥 위중증 환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방역도 초기에 그 원천 봉쇄 방식이 아니라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저의 신념이고, 3차 접종까지 했으면 12시까지는 영업하게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료들이 문제입니다. 그냥 보신하고 옛날에 관성에 매여가지고 전에 하던 거 잘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진화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정부에도 수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유연하게 가야 한다. 이제는 바이러스가 옛날에는 덩치가 이만해가지고 한번 깔리면 죽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요만해져가지고 파리처럼 돼서 별로 타격이 없으니까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제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모여도 상관없는데 6명 이상 식당에서 10시 넘어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에게 맡겨주시면 스마트하고 유연한 방향으로 이 코로나 신속하게 극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프리랜서, 무슨 배달노동자, 동네집 주인, 베라 아로마 주인, 뭔 죄가 있다고 국가가 해야 될 방역을 대신 책임지면서 완전히 망해가야 합니까? 우리가 모두 책임져줘야죠.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정의이고 공정 아닙니까? 이재명은 명백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거 우리 국민들이 대신하느라고 엄청나게 빚졌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갚아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피해 입은 거 GDP 15% 지출해가면서 다 갚아줬는데 우리는 왜 쥐꼬리만큼 5%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19 피해 다 복구시켜드리고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우리도 유럽처럼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 나라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그래도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유롭게 집회하고 주권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민주공화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우리의 세계에 내세울 만한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얼굴 앞에 바람 앞에 등불이 됐습니다. 여러분, 군사 독재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검찰 왕국에서 고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선출 권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 검사 말이 됩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정치 보복해야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정치 보복할 수 있는 구조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핍박당하면서도 한 번도 정치 보복을 입에 올린 일이 없고, 그리고 정치 보복하지 않고 통합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모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제대로 쓰는 그런 합리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하면서 정치보복을 공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사람 뒷조사하고 사람들 후벼 파서 죄 차단해서 벌 주던 검찰총장이 갑자기 대통령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치보복을 공언하고 검찰에게 무한 권력을 주겠다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왕국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도대체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피 흘려 만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이 민주주의의 가치, 평화, 인권, 자유, 이거 3월 9일에 지켜질지 못 지켜질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도 어렵고 남북관계도 점점 어려워지고 국제관계도 점점 심각해져갑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민주주의와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남북 간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의 호전적인 정치 집단이 득세해서 미국의 국익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 배치, 그 불필요한 거 배치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의 천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출했는데, LSM 개발하고 있는데, 3년이면 실전 배치하는데 대체 8년씩이나 걸리는 사드를 1조 5천억씩이나 들여 사가지고 대체 어디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국내 방위 산업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겁니다. 쓸데없는 국제 분쟁으로 관광 산업 확 죽을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고 하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고, 외국인 투자가가 철수할 것이고, 빌려준 외채 이자가 올라갈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는데 대체 이런 이상한 일을 벌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오로지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결 분위기를 고조해서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표 얻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정치인이 국가 안보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훼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3월 9일이 지난 3월 10일부터 두 가지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국가 구성원끼리 증오와 갈등에 빠져서 나라가 뒤로 후퇴하는 그런 대한민국. 또 하나의 가능성은 있죠. 국민들이 하나로 합쳐서 통합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통합된 나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고 국정과 경제의 유능함을 증명받은 사람이 힘든 길을 먼저 가고 국민들이 손잡고 함께 나가면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나라. 이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권력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위대한 국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이상한 가짜뉴스 잔뜩 갖다 뿌리고 모함하고 억지 쓰고 그리고 안보 포퓰리즘의 증오를 만들어내서 갈등시켜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할지라도 그 속에도 결국은 진실은 빛을 발할 것이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황무지 위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들어 왔던 것처럼 군사 독재의 그 서슬퍼런 압제를 뚫고 세계에 내놓을 민주주의 국가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 3월 9일에도 위대한 더 나은 나라 더 진화된 정부를 만들어 줄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뛰어난 리더가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무능한 리더가 어떤 결과를 빚는지를 우리는 IMF의 전후에서 봤습니다. IMF의 위기를 불러온 것은 저들이었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고속도로를 통해서 세계로 ICT 기업들이 나갈 수 있게 만든 건 바로 우리였습니다. 모든 게 그랬습니다. 촛불혁명 이전에 다 망가진 주술사도 아니지만 비선실세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던 그 비정상 상태를 우리가 극복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고 민주적인 국가를 만든 것도 바로 우리 민주당과 민주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남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아니겠습니까? 민생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한 경제 속에서 기회가 늘어나고 늘어난 기회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남녀로 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 경제가 살아있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 만들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방은 인구가 줄어서 소멸하고 제가 관할하던 경기도는 인구가 1년에 15만, 18만씩 늘어나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지금 피난민들처럼 컨테이너 놓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나라가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한쪽은 미어터지고 한쪽은 없어져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균형발전 정책을 국가적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드린 것처럼 바람과 햇빛이 많은 이 서남해안은
우리 미래사회인 재생에너지의 재생에너지 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고속도로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어디서나 섬에서나 산에서나 밭에서나 논둑 밭길에서도 얼마든지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회 R200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 추세가 된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시 가치는 방구 R200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남 광주를 묶는 메가시티 지원하겠지만 이걸 넘어서서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 1급 체제가 아니라 남부 수도권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와 같은 독자적인 경제 블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남부 수도권 확실하게 만들어서 목포에서 서울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지요? 여러분, 제가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도 1,000만이 사는 남쪽, 350만이 사는 북쪽이 나눠져 있어요. 북쪽은 군사규제, 상수원규제 때문에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피해를 주면 되겠느냐. 앞으로 예산배정 북쪽에 더 많이, SOC건설 북쪽에 더 많이, 남쪽에 있는 모든 산하공공기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전부 북동부로 다 옮긴다.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남부지역 1,000만 주민들이 우리 저를 미워하지 않더군요. 왜? 우리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잘 사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북쪽에 SOC 예산 60%, 남쪽이 40% 돼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의지와 용기와 그리고 현명함이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목포 이 섬에도 그런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 가면은 계곡에다가 그냥 평상 다 설치해 놓고 자기들이 다리 놓고 자기들이 막 철조망 쳐놓고 다 막아 놓고 장사하는 곳이 거의 답니다. 이거 대한민국 해방된 이래 한 번도 단속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거 깔끔하게 6개월 만에 싹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경찰 동원해서 강제로 부수지 않았습니다. 59.7% 제가 5개만 시범적으로 철거했고 나머지 1,600개는 자기들이 알아서 자진 철거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바로 실력 아닙니까, 여러분? 대신에 엄청나게 고민해야 되고 제가 10개월 동안 준비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 대안을 다 만들어냈고 실질적으로 다 대화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리더의 의지, 리더의 용기, 리더의 실천력이고 그게 바로 실력 아닙니까, 여러분? 목포 시민 여러분, 목포 시민 여러분, 뒤에도 계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 번만 더 3월 10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3월 10일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잠시만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래로 나아갈지 과거로 돌아갈지 정치 보복이 횡행하는 정쟁의 나라가 될지 희망과 꿈을 가지고 국민들이 손잡고 함께 나가는 나라가 될지 손에 왕자를 새긴 검찰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지 점을 쳐서 갈 길을 정하는 나라가 될지 아니면 국민에게 길을 묻고 국민의 손을 잡고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그 기로에서 여러분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을 믿고 이 말씀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목포를 위해, 전남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인동초입니다. 인동초,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별명이죠. 혹독한 정치의 겨울 동안 겨울을 이겨내는 강인한 덩굽분. 인동초를 잊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함께 이렇게 샷 위에서 사진 촬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바로 이곳 목포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약속과 함께 선물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잠시 포즈를 한 번 더 취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운 그 이름 김대중과 이재명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95%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신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또 한 번 약속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계속 시민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약속 서약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호의 힘찬 도약을 위해 대국민 서약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친해양 신안경 수도 전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도민께 약속드립니다. 서명 부탁드리는데요. 서약자 두 분께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약서 신해양 친환경 수도 전남을 위해 이재명이 약속합니다. 첫째, 전남을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전남을 우주 산업기지 전진기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네. 이재명이 하는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킬 약속입니다. 셋째, 전남을 문화, 해양, 생태, 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넷째입니다. 전남을 스마트 농축산업과 식품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드립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서약하셨습니다. 약속 잘 지켜주시라고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우리의 대통령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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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네, 알쿠나. 계약은 서명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서명자분은 서명을 안 해주셨는데요. 저 약속 무효, 약속 무효. 예,
계약은 두 명이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아야 무효될 뻔했어요. 자, 함께 서약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로써 계약은 유효. 그리고 우리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반드시 우리 전남을 위해 이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박수. 네. 네, 사진 촬영 이쪽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이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네, 우리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전남의 미래를 위해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이 하는 무거운 약속, 전남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로써 예, 수학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